샌프란시스코에서 집에 안전히 귀가하길 바라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최근 들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지역사회 번지고 있는 마약에 찌든 사람들 때문입니다. 갈수록 마약 중독에 찌들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내 홈리스들로 인해 등하굣길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지역사회 홈리스들도 문제지만 마약에 찌들어 길거리 곳곳에 의식 없이 널브러진 채 누워있는 홈리스들로 인해 이를 매일 봐야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.